KDBS 칼럼.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KDBS 칼럼의 고려대학교 방송국 제54대 국장 이선주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세종정부청사에서 고대홍대 세종대학 연합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이 이미 신문지면 그리고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신문에서 한국의 현재를 벌거벗은 임금님과 눈먼 자들과 비교를 한 사설을 읽었는데 하구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어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KDBS 칼럼 지금 시작합니다. 참담하다, 부끄럽다, 비참하다, 끔찍하다, 암담하다, 기막히다. 이런 점잖은 말들은 글로 쓰였을 뿐이고 더 진심에 찬 것은 알고 있는 모든 험한 말들을 합친 욕설일 것입니다. 하야라는 말은 너무 점잖고 탄핵이라는 말도 너무 구태의연해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자들의 도시를 아시나요? 이 소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멀어버리고 단 한 사람만이 그 눈먼자들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고통스럽습니다. 인간과 사회의 치부를 극단적으로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을 오직 나만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눈먼자들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와 흉행과 폭력을 나 홀로 고스란히 목격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죠. 최 씨와 최 씨 일가가 생각한 국민들은 바로 그 눈먼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린 나라는 눈먼자들의 나라인 것이죠. 지배하는 그들 이외에는 단 한 사람도 눈을 뜨고 있지 않은 그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의하고 있는 국민이며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국민은 무력한 다수이며 간혹 소리를 내긴 하지만 진압할 수 있는 다수이고 쉽게 현혹되고 마는 다수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눈먼자들이죠. 그 눈먼자들 중에는 실제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당한 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공손히 바쳐 부디 나를 다스려달라고 부탁한 사람. 자신을 다스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아마 끝없이 안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은 뭐가 되나 나라는 뭐가 되는 것일까요? 김재원 전 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외롭고 슬픈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는 국민이 없습니다. 눈먼 자들만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메시지는 이 흉흉한 세월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입니다. 이것이 소위 그들이 인식하는 국민들의 수준이죠. 이 흉흉한 세월은 눈먼 국민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아픔은 외롭고 슬픈 대통령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문자를 받은 출입기자들은 몹시 창피했을 겁니다. 어쩌다가 그런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상대가 되었던 것일까 스스로 동탄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저항과 변화는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히 제대로 보고 아는 것으로부터입니다. 언론 매체들이 앞을 다투어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이 그래서 반가운 것 같습니다. 거의 시시각각 언론 매체별로 특종이 쏟아지는데 TV 뉴스에서는 기자가 웃음을 흘리는 소리까지도 종종 들립니다.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까지 웃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소리겠죠. 웃는 것은 웃겨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기가 막혀서이고 서글퍼서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욕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질러야 할 때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신문과 방송이 최 씨 일가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는 이때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행복한 이야기는 있죠. 혹은 이 엄청난 사태 때문에 꼭 거론되어야 하는 일들이 묻히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다른 이야기 대신 한 사람이라도 더 소리를 질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라도 더 보태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이 멀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먼 채 살았던 세상을 보게 되죠. 그것은 완벽한 폐허였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다만 눈먼 자들 중에 하나로서 무의미한 개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세상은 그들의 인간성을 짓밟고 그들의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인간과 관계와 사회에 대한 질문을 극단적일 정도로 밀어붙인 이 소설은 그래서 더 서늘하고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소설과는 다릅니다. 소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과도 많이 다르죠. 우리가 눈먼자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먼자들이란 그들뿐이어서 이 근사한 소설로 예를 드는 대신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로 예를 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임금님이 홀랑벗고 돌아다니며 대체 나라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오게까지 하셨나 그런 얘기를 했어야 더 옳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하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눈먼자들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가 현실화된 것일까요? KDBS 칼럼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세종정부청사에서 어제 있었던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시국선언에 못 가신 학우분들을 위해 저희 KDBS 방송국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및 유튜브에 무편집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학우분들은 유튜브에 고대방송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DB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제54대 국장 이선주, 기술의 최경인이었습니다.